준비! 자! 최고의 조연 스칼! 두 번째! 좀비들과 스칼도 조용할 날이 없는 문스트리트! 지난번에 소개하지 못한 여러 스칼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자, 그럼 스칼 특집 2탄! 지금 시작합니다! 띵동! 택배 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스칼은 택배 스칼! 아이쿠! 무거운 택배를 고생해서 들고 온 스칼을 무심코 날려버리는 좀비! 아하! 다시 택배를 옮기지만 또 날려버렸네요. 자자, 다음 택배의 주인은 좀퐁. 조금만 기다려. 달콤한 솜사탕을 파는 솜사탕 가게 스칼. 종잭을 달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솜사탕. 펑펑 불면은 품절이 되는 커다란 솜사탕. 나도 한 입만 먹고 싶다. 스칼 아저씨, 솜사탕이 너무 잘 팔려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만 집에 가서 주무세요. 좀콩! 그러면 안 돼! 깜짝 놀랐네! 솜사탕 스컬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택배기사 스컬에게 가볼까요? 힘들게 일을 마치고 차에 탑승한 스컬! 그때 갑자기 나타난 종칠! 심장이 두근두근! 아이고, 깜짝이야! 걸린 줄 알았는데 스컬이 없네요? 어허! 거기 숨어 있었구나! 순조롭게 도망치나 싶었더니 딱 걸려버린 스컬! 도망치던 스컬은 종치의 차를 뺏고 GTA를 하게 되는데! 종치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 불이에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지 몇 초도 안 지났는데 바로 달려오는 소방관 스칼! 종거리 초만 켰는데도 달려오고 마을에 큰 불이 났을 때도 빠르게 달려와준 소방관 스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마운 스칼하면 또 생각나는 건 경찰관 스칼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을 위해 매일 열심히 순찰 중인 스칼!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체포하러 다니는 스칼! 결국 여배우 스컬에 의해 끌려나갑니다. 도망가는 종거를 잡으러 온 경찰관 스컬. 범죄자를 잡기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찰관 스칼! 고생이 많네요. 안녕 하나야. 직업도 모습도 다양한 스칼들의 매력! 또 어떤 스칼들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